안녕하세요. 오늘은 은은하게 매운 꽈리고추와 짭조름하게 볶은 어묵으로 입맛 금방 땡겨올 수 있는 꽈리고추 어묵볶음 야물딱지게 볶아볼게요. 꽈리고추는 깨끗이 씻은 후 볶음할 때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큰 것은 2에서 3등분, 작은 것은 그대로 조리합니다. 이어 대파와 홍고추를 썰어줍니다. 대파의 달큰한 맛과 향이 고추의 빨간 색감이 한층 더 볶음을 맛있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묵은 꽈리고추 크기와 비슷하게 썰어주고 이어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 및 첨가제를 씻어내고 찬물을 한 번 더 부어주어 부드럽고 쫄깃해질 수 있도록 한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도록 합니다. 재료 준비가 다 되었으면 양념장을 분량대로 미리 만들어 줍니다. 볶음 요리는 특히 숙련되게 요리를 하는 분들은 양념과 재료가 탈 걱정이 없으나 요리에 서투르신 분들은 양념을 미리 만들어 볶음을 하면 서두르지 않고 실패 없이 차분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볶음을 시작합니다. 중약불로 달궈진 팬에 분량의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를 넣어 대파 기름을 만들어줍니다. 대파 기름을 낼 때에는 강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칠맛 나는 맛있는 기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대파가 어느 정도 볶아져 대파향이 올라올 때 꽈리고추와 홍고추를 넣고 꽃소금 2꼬집을 넣어 꽈리고추의 초록빛을 더욱 초록초록하도록 짧은 시간에 볶아주도록 합니다. 이어 헹구어낸 어묵을 넣고 볶다가 분량의 설탕을 넣어 볶아줍니다. 단맛과 각종 향신채소의 향이 듬뿍 배인 어묵은 감칠맛과 매콤함으로 맛도 2배입니다. 어묵과 꽈리고추가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재료를 한 켠으로 몰아놓고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부어주어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양념장에 거품꽃이 만발했을 때 재료 전체를 모두 양념과 섞어 고루 볶음을 합니다. 간장을 한번 부르르 끓게 한 후 볶음을 하면 간장의 감칠맛을 보다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양념장이 고루 섞어졌으면 바로 분량의 고춧가루를 넣은 후 불의 세기를 강불로 맞추고 빠르게 볶아 예쁘게 고추색을 입혀주듯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불을 끈 상태에서 분량의 들기름과 통깨 솔솔 뿌려주면 짭조름한 어묵에 부족한 매콤함을 채워주는 간단한 밑반찬 꽈리고추 어묵볶음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